네, 오늘은 우리 구독자분 두 분을 모시고 한 달 살기를 하고 계시니까 사실은 한 달은 조금 넘었지만 그래도 앞으로 오실 한 달 살기를 하실 분들한테는 조금의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한 달 살기를 해보셨으니까 이 베트남 다낭이 한 달 살기에 좋은지 나쁜지, 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잖아요. 그래서 장단점을 먼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한 달 살기 하려면 분명히 숙소가 필요하잖아요. 현재 살고 있는 곳은 호텔 겸 아파트먼트. 네네. 거기서 살고 있고 지금 월세는 한 달에 35만 원 정도 지금 내고 있고요. 지금 현재 지내는 데는 크게 불편함은 없는 것 같은데 처음에 이제 집을 구할 때 전혀 이 현지 사람을 모른다거나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는 이제 뭐 한 달 살기 오시는 분이라면 이제 집을 구하기가 이렇게 정보가 너무 없다라는 거. 네. 어디에 그렇죠. 내가 머물러야만 다니는데 이게 적합한 지역인지. 그렇죠. 식당은 괜찮은 식당들이 그렇죠. 있는지 이런 위치에 대한 부분들이 고민이 되죠. 그렇죠. 위치라든지 또 뭐 금액적인 것도 우리가 정확하게 현지 가격을 잘 모르니까 그렇죠. 그런 다양한 정보들을 저희가 알 수 없다라는 거. 그게 단점이었고 또 생활하면서 또 어려웠던 거는 어떤 숙소든지 분명히 장점과 단점이 있을 텐데 그리고 호텔에서 또는 아파트먼트에서 이제 조치를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얘기를 하면 한국하고는 너무나도 많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조치가 바로바로 안 되고 네. 예, 조치가 너무 늦거나 아니면은 뭐 우리가 몇 번을 얘기를 해야 그게 이제 조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 그런 것들이 좀 어려웠고 보안 같은 경우는 좀 각자 개인이 좀 더 신경 써야 된다. 왜냐하면 한국 호텔이나 어떤 뭐 레지던스나 그런 데들은 보안 부분에서 굉장히 잘 돼 있는데 한국에 비하면 조금은 좀 취약하지 않나? 소지품? 그러니까 소지품은 약간 불안해요, 사실은. 그러니까 아직까지 뭐 도둑을 맞았다든지 그런 일은 없는데 이 사람들이 보안 시스템들을 봤을 때 외부인들이 잘 들어올 수 있는 마음 놓고 들락날락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렇게 돼 버리니까 그게 약간 좀 불안하다라는 그런 이제 걱정이 좀 있죠. 근데 물론 아주 보안 시설이 철저한 곳도 있는데 모나치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카드가 있어야지만 출입이 가능한데 한 달 살기 하는 계신 곳은 거기는 그냥 아무나 그냥 엘리베이터 들어가서 그냥 버튼만 누르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으니까 카드키 없더라도 그렇죠. 올라갈 수 있는 예. 방마다 객실마다 카드키는 있는데 그거야 뭐 어차피 어디에든 다 있는 거니까 그런 것들이 조금 불편한 점이었고 우려되는 점이었고 좋은 점은 일단 가성비가 좋고 그리고 35만 원 정도 지불을 했는데 네. 기대했던 것보다는 조금 좋은 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어느 동남아 지역보다 인터넷 환경이 너무 잘 돼 있고요. 아. 네. 그리고 무료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 다른 동남아 지역은 신호가 안 좋, 시그널이 안 좋다거나 잘 접속이 안 된다거나 느리거나 그런데 이 인터넷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어요. 아. 굳이 내가 핸드폰을 안 쓰고 와이파이만 사용해도 인터넷 사용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고 한국 전화를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그렇죠. 하게 되면 그냥 로밍 해올 필요 없이 그냥 여기 와서 현지 유심 끼워가지고 유심 끼우는데도 유심비도 굉장히 쌀 뿐더러 그거를 안 쓰고 그냥 와이파이만 사용해도 불편함이? 전혀 불편함이 없죠. 그런 것들이 되게 좋았고 뭐 커피숍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어디를 가도 우리가 접근성이 너무 좋았고 조금 더 오래 계셨잖아요. 예, 저는 이제 숙소는 지금 저도 두 번째고요. 첫 번째 숙소는 가격도 싸고 위치는 좋았는데 좀 많이 시끄럽더라고요. 오후 5시 되면 노래 부르고 오토바이 지나다니면서 빵빵거리고 그래갖고 집에 있기가 좀 많이 힘들었는데 지금 옮긴 아파트는 모든 환경이 요 전 아파트보다 더 좋더라고요. 뭐 가격 대비도 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싸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와 있는 뭐 집기류도 좀 더 고급스럽고 가격 차이가 네. 나요? 먼저 예전에 있던 집이 좀 더 비쌌어요. 그래요? 예. 그런데 지금 옮긴 집이 훨씬 더 예, 조금 더 싸고 좋은데 싸고 예. 그게 잘 골라야겠다. 예, 그리고 먼저 있던 집은 관리가 좀 되게 많이 소홀했던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청소라든지 뭐 저 들어갔을 때 처음에 TV가 없었는데 TV를 3일 만에 해서 준다고 그랬는데 저 한 달 살고 나올 때까지 아직까지도 TV에 대한
그런 게 없고 설치 안 해주고 네, 설치 안 해주고 뭐 계속 호치민에서 오는 중이라고 하는데 호치민에서 뭐 한 달째 오느냐 제가 컴플레인도 했는데 그거는 자기네들도 뭐 계속 온다는 얘기밖에 안 하고 지금 여기 옮긴 그 아파트는 모든 게 다 세팅이 돼 있고 한 가지 이제 단점이 그 룸 안에 세탁기가 없다는 거. 세탁기가 없어서 따로 한 달에 뭐 50만 동을 페이를 하면 뭐 세탁 날짜에 맞춰갖고 바스켓에 이제 내놓으면은 알아서 건조해서 개 갖고 다음 날 아침에 문 앞에 딱 갖다 주고. 예, 네, 그다음에 분실은 없어요? 네, 분실은 없어요. 분실이 있으면 얘네들이 다 책임을 주고 옷감 같은 것도 흰색 빨래, 검은색 빨래 나눠서 세탁을 하고 전에 아파트보다는 훨씬 더 그런 게 좋고 예전에 아파트는 하여튼 뭐 시끄러웠어요. 일단 안 좋고. 그러면 이제 주거하면서 이 단점은 일단 좀 시끄럽고 네. 또 이제 매니지먼트죠. 네. 이제 뭔가를 해준다라고 하는데 몇 건 안 해주거나 네. 그런 점입니다. 전에 아파트에서는 장점이란 건 찾아볼 수가 없었어요. 뭐 걸어서 1분, 2분 가면은 뭐 커피숍이나 뭐 밤미집이나 이런 게 일단 있는 거는 그건 장점인데 그거 빼고는 1도 없었고요. 지금 옮긴 요 아파트는 주인이나 뭐 매니저나 일하는 뭐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다 보면은 인사해주고 친절하게 해주고 뭐 정보 교류 같은 것도 단톡방을 만들어서 뭐 정보 교류 같은 것도 해주고 그다음에 제가 혹시나 실수로 뭐 룸 청소하는 날이라든지 아니면 빨래하는 날을 잊어버렸을 경우 단톡방으로 해서 다 연락이 와서 준비해 놓은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세심하게 해주고 네. 근데 그 앞전보다 조금 더 싼 대신에 환경도 좋고 그런 세심함에 지금 제가 머물러 있는 아파트는 다른 아파트에 비해 다른 데는 안 가봤지만 좋더라고요. 한 30, 한 4, 5만 원 정도? 이렇게 지불하 네. 비슷하게 지불을 네. 하시네요. 네. 그러면 그 정도 지불을 하시는 거에 비해서 퀄리티는 어때요?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이제 여기 와서 어디 다녀야 될까? 다녀야 되는데 교통은 어떻던가요? 아 저는 교통 얘기하기 전에 만약에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 꼭 한마디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숙소를 정하실 때 위치가 너무 중요하다. 위치가 왜 중요하냐면 베트남 사람들이 노래 부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렇죠. 네. 현지인들 많이 있는 거. 네. 그리고 노래를 부르는데 그냥 우리 속된 말로 고성반가? 그 정도 수준으로 막 새벽까지도 노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아무리 시설이 좋아도 위치를 잘못 잡으면 밤새 그 노래 소리를 듣고 자야 된다라는 거.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거는 꼭 감안해서 위치 선정을 하시라고. 그래서 사실은 여기 왔을 때 바로 숙소를 구하면 안 돼요. 한국에서 숙소를 잡으면 안 되고 여기 와서 호텔을 2박이나 3박 정도 이렇게 잡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면서 아 여기가 어느 정도의 위치다. 그 본인의 성향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 좀 이렇게 시끌벅적한 데 좋아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사람 조용한 데 좋아하는 데도 있으니까 그런 데를 알아보고 숙소를 구하는 게 맞긴 맞아요.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면 무현님께서 굉장히 바빠지실지도 모르겠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에는 호텔을 이틀을 잡고 위원님이랑 이틀째 그 첫날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이야기 듣고 그리고 위원님께서 이제 이 호텔이나 아파트먼트를 한 세 군데 정도 네. 두세 군데 정도 보여주시고 선택은 제가 했지만 그게 너무 큰 도움이었거든요 사실은. 네. 그래서 지금도 이제 너무 고맙게 생각하고 그날도 아 진짜 생판 모르는 사람인데 찾아와서 아 이거 도움 좀 주세요 했는데도 전혀 부담 없이 그냥 저 부담 안 느끼게끔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잘 지내고 있거든요. 아마 이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문의를 하지 않을까. 아, 그러니까 그때는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시스템이다. 네. 지금도 너무 많이 사실은 막 정말 일주일에 다섯, 여섯 명을 계속 만나고 있어요. 새로운 구독자분. 네. 그러니까 나는 사실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일반인인데 보러 온다는 거를 고마워하고 만나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찾다 보니까 사실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해요. 그 어떻게 같더라고요. 할지 앞으로 고민이에요. 빨리 대산이가 커피숍 있는 이런 레지던스를 하나 딱 구하면은 우리가 그쪽에 들어가면 그냥 시간 날 때 보면 되는데 그게 아니면은 진짜 내가 누구를 만나러 커피숍에 가고 하는 건 좀 힘들 것 같아요. 교통은 단점, 장점을 조금 얘기해 주시면 교통은 이제 아마 저 같은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뭐냐면 오토바이 운전을 잘 안 해보신 분이나 못했죠. 처음에 너무 처음 하시는 분이나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닌데 맨 처음에 와서
이제 오토바이를 렌탈을 하는데 오토바이 렌탈하는 것도 잘 몰랐고 그리고 내가 오토바이를 탈 수 있을까라는 어떤 걱정도 많았는데 2, 3일 일주일 정도가 지나 보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여기 그랩이라는 것도 뭐 오토바이 그랩, 뭐 자동차 그랩도 있지만 사실 좀 불편해요. 불편하고 어떤 점이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가려고 하는 곳의 주소를 무조건 알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꼭 호텔에서만 내가 있는 곳이 호텔이 아닌 다른 곳에 있을 때는 거기도 주소가 좀 애매모호할 때가 있거든요. 아, 예. 그런 것들 주소를 먼저 알아내는 게 그렇고 그리고 또 기다려야 되고 예. 그리고 페이지브라는 거라든지 여러 가지 좀 불편한 사항들이 있는데 근데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다 보니까 언제 어느 때든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그냥 검색만 해서 그냥 구글 지도로 해서 가면 되니까 또 여기 인터넷 환경이 너무 잘 돼 있으니까 구글 내비가 너무 잘 돼요. 거의 틀리는 구글 맵 좋죠. 네, 구글 맵으로 다니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내비게이션 보는 거랑 거의 흡사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너무 편했고 125짜리를 빌렸다가 155cc로 올라가니까 150만 동 줬던 것 같아요. 아, 네. 그런데 두 달째로 좀 연기해서 하니까 좀 깎아주시더라고 주인님께서. 아무튼 비용 대비 편하고 싸고 뭐 기동성이 좋고. 기름값 그래. 생각보다 많이 안 들죠. 기름값 뭐 일주일에 한 번만 넣으면 되니까요. 뉴스 보니까 베트남 지금 휘발유 가격이 역대 최고가라고. 역대 최고. 예. 네. 그렇다고 해도 뭐 오토바이로 다니기에는 너무 부담감이 없어요. 기름값이. 근데 그랩 타고 다닌다라고 하게 되면 비용도 또 그렇죠. 불편함도. 내가 네. 짧은 거리도 이거 타고 가야 되나 네. 아니면 걸어가야 되나. 걷기에는 또 날씨가 너무 더운 네. 날씨가 맞아요. 이제 오고요. 한여름에 낮에는 걸어 다닌다는 건 솔직히 상상을 못 하니까 무조건 오토바이나 그랩을 타야 되는데 저는 강력 추천이에요. 조금 못 타더라도 한번 네. 시도해봐라. 저 같은 초보도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은 운전하셨던 분들은 굉장히 놀라는 상황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예요. 역주행한다라든지 그리고 신호 없이 좌회전 우회전이 막 섞여가면서 해야 된다라든지 우리와 교통체계가 다르고 네. 막 옆에서 막 툭툭 튀어나오죠. 네네네. 근데 그걸 조심해야 돼. 그래도 다낭은 오토바이가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라서 저 같은 초보도 충분히 다닐 수 있다. 오토바이를 탈 수 있는 사장님의 입장에서는 장단점? 저 같은 경우는 뭐 한국에서도 오토바이를 탔고 여기 와서도 뭐 오토바이를 탔지만 다낭은 진짜 오토바이를 타고 다닐만 하고 그 다음에 다낭에 대중교통이 제가 다니면서 보니까 대중교통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오토바이가 없으면 선택 조건이 그냥 그랩인데 어디를 가더라도 그쪽에 주소를 알아야 되고 거기서 또 다른 데를 이동하더라도 또 그랩을 불러서 기다리는 시간이 있고 주소를 알아야 되고 그런 단점이 있는데 오토바이는 그냥 아무 때나 내가 가고 싶은데 놀다가 또 다른 데를 이동하고 하다못해 또 장거리를 가더라도 오토바이 타고 가니까 되게 편하고 기름값 싸고 초보분들은 많이 망설이실 거예요. 그렇죠. 오토바이를 처음 여기서 운전하다가 이거 내가 또 사고가 나면 어떡하나. 근데 오토바이 탈 때는 저도 많이 타봤지만 항상 좀 긴장을 하면서 타야 될 것 같고 아무 데서나 뭐 좌회전 우회전에서 튀어나오고 둘이 대화하면서 느긋하게 가고 기름값 아낀다고 엑셀레이터 안 타리고 또 느긋하게 가고 뭐 바쁜 놈이 이제 돌아가는 거지만 오토바이만큼 요 다낭에서 기동성이나 편리한 거는 오토바이만큼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이거 나 여기 면허증 없는데 오토바이 대여할 수 있나? 아니요 저도 이제 뭐 요 모형 사장님이 이제 소개해 주셔갖고 오토바이 갔는데 그냥 여권하고 캐시만 내면 오토바이 그냥 뭐 15일 한달 이렇게 렌탈을 해주더라고요. 호치민에서도 빌렸잖아요. 네. 그때도 뭐 면허증 얘기하던 아니 없었어요. 오토바이를 두 군데서 빌렸는데 처음에는 디파짓을 하고 스포드랑 카페 갖고 줬는데 두 번째 호치민 갔을 때는 거기서 조건을 주더라고요. 디파짓 400만 동이나 여권을 맡겨라. 뭐 여권 맡기고 디파짓 안 하고 렌탈을 했고 운전 면허증이나 국제 면허증을 따로 보자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아, 그렇죠. 네, 그런 건 없던가요? 또 경찰에 잡히는 데 대한 불안감 이런 거? 아니요, 저는 없었어요. 아, 없었어요. 네. 왜냐면 이제 경찰을 보지 못했구나. 아니 경찰들이 이제 두문두문 깔려 있는데도 아, 네. 그냥 쭉 가고 뭐 앞에서 막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물어보니까 물어보니까 뭐 속도 위반으로 차는 속도 위반이고 오토바이는 왜 걸린지는 잘 모르겠고 대신에
오토바이 그 헬멧을 안 쓰면 무조건 100% 걸린다고. 아, 100% 아직 저는 여태까지 뭐 한 두 달 좀 가까이 살았지만 뭐 경찰한테 잡힌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미리 오실 분들을 위해서 경찰에 한번 잡혀주는 것도 이렇게 좋은 경험인데 안 잡혀보셨네. 아마 저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오기 전에 이제 검색들을 많이 해요. 네, 그래서 맞아요. 내가 뭘로 다닐 수 있을까? 오토바이를 빌리면 이게 불법인가 합법인가? 네, 그것도 보고 네. 예. 그리고 또 경찰한테 자주 잡힌다는데 외국인은 무조건 타깃이라는데 네. 그래서 사실 저도 많이 망설였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 안 잡혔네. 한 번도 잡힌 적 없고 호치민에서도 운전하는데 경찰들이 굉장히 많이 깔리는 날이 있었거든요. 무슨 축제 날이라고 해서 공안들을 막 마주치고 내 바로 옆에 서 있을 때도 있었는데 긴장을 했는데도 잡힌 적은 없어요. 그분 말고 다른 분이 오셔서 잡혔어요. 잡혔는데 그분은 그냥 잡히자마자 적극적으로 그냥 20만 동 우리나라 돈 만 원을 줬대요. 그러니까 가라고 하더라고. 그래서 왔대요. 그래가지고 경우의 수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잡히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없는데 일단 우리나라처럼 따지면 안 돼요. 물어보는 것까지는 괜찮아. 따지는 거하고 물어보는 거하고는 얼굴 표정에서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는 잡혔을 때 물어봤거든요. 왜 잡혔는지 다 궁금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보니까 또 그 친구가 젊은 경찰이었는데 친절하게 다 대답을 해주더라고. 관광객이다라고 하면 약간 감안해주는 게 있어. 관광객으로 와서 오토바이 타는구나. 그러면 그냥 크게 안 따지고 그냥 벌금 그 자리에서 그냥 벌금 조금 받고 이렇게 보내주고 해요. 뭐 어떤 분은 그렇게까지 생각하시더라고요. 이래 이게 잡히게 되면 나중에 출국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나라 전산 시스템이 그렇게 완벽하지 않아요. 다 따로따로 쓰여 있으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베트남 다낙을 처음 오시는 분들이라면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저는 걱정을 좀 많이 했는데 속도만 많이 안 내고 속도가 예. 중요해요. 천천히 달리면 예. 약간 부딪히고 하더라도 큰 네네. 문제가 없는데 빨리 달리면 한국처럼 달리면 진짜 큰일 날 수도 네. 있어요. 여기는 속도만 좀 안 내고 그러면 네. 사고 날 일도 별로 없고 맞습니다. 안전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식의 단점이 뭐인 것 같아요? 여기 음식의 단점. 다들 알다시피 고수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르겠는데 고수를 좀 안 좋아하시는 저 같은 경우 처음에 접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냄새나는 야채를 좀 빼주십시오 하면은 웬만한 음식은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요 근래에는 저는 개구리 또 많이 먹거든요. 네. 혐오 음식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네. 저는 제 입맛에 맞더라고요. 단점은 정보가 없어요. 음식점들은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또 이게 어떤 종류의 음식인지 그런 것들이 최소 영어만이라도 좀 써져 있는 곳이 많지가 않아요. 네, 많지가 않아요. 네. 현지 식당은 그냥 그렇죠. 베트남 어만데 있고 사진이라도 좀 있으면 그나마 유추가 되는데 어떤 데는 그냥 글로만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메뉴판에 종류가 너무 많아. 맞아, 이게 너무... 좀 특색이에요. 네. 이 나라는 뭐 허름한 이래 길거리에 가더라도 메뉴판은 앞뒤를 빽빽하게 적어놨어. 네네. 그러니까 뭐가 뭔지를 더 모르겠어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진 있는 데는 그나마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게 좀 어려웠고 장점은 제가 먹어봤던 음식 중에서 뭐 아주 역하다거나 뭐 제가 못 먹겠다거나 그런 음식들은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여러 나라를 다녀봐도 한국인들 입맛에 제일 잘 맞는 먹을 만한 뭐 그런 음식들로 구성이 되어 있지 않나. 제가 그런 음식만 먹어서 그런지 네, 모르겠는데 제가 그런 데만 저도 네. 잘 못 먹기 때문에 네. 내가 가르쳐준 식당들은 다 네. 먹을 만한 로컬이라서 가격 굉장히 저렴하죠. 네, 전 진짜 어느 레스토랑을 가도 진짜 뭐 베트남에서 그나마 좀 비싸다 하는 곳까지도 가봤는데 그래도 부담이 안 되는 한국 식당들도 또 종종 있으니까 그런데 가서도 뭐 부담 없이 먹을 수 있었고 네. 저는 베트남 음식은 맛있습니다. 고수 먹을 수 있어요? 아니요, 그것만 빼고요. 아, 고수 빼고. 그리고 고수만 빼주면 먹을 수 있다. 그리고 개구리 요리도 빼고요. 개구리 빼고. 잘 먹겠는데 아직까지 베트남 음식에 대해서 모르니까 먹을 수 있는 종류가 한정적인 거예요. 여기 놀이 문화는 어떤 것 같아요? 놀 수 있는 건 없어요. 안 놀 수 있는 거 없어요? 네.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네. 저도 뭐 서핑이나 제트스키나 뭐 해양 스포츠 그다음에 뭐 놀이동산 이런 걸 가는 걸 좋아하는데 그런 뭐 바닷가 뭐 비치 쪽에 아직 오픈한 데가 없고 뭐 해봐야 개인 장비를 직접 갖고 와서 개인적으로 놀 수 있는 거 이거고 뭐 가봐야 뭐 호이안 가고 조그만 보트 타는 거 아니면 마나일 가갖고 케이블카 타고 올라가서 구경하고 루지 한번 타고 내려오는 거 끝.
관람차가 있거나 뭐 놀이동산이 조그만 게 있다고 하는데 애들만 거의 간다고 얘기는 들었지 어른들이 네. 가서 이렇게 즐기고 뭐 이런 거는 어른들이 놀 게 없어요. 어른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매력적인 그런 관광지는 아니다. 네. 유흥도 그렇게 뭐 호치민보다 발달한 게 아니니까. 여기서 이렇게 뭐 밤 10시 이후에는 그냥 호텔에 있는 게 제일 편하지 밖에 없더라고요. 갈 데가 많으니까. 제가 생각했던 다낭은 그냥 쉬러 오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곳. 조용하게 그냥 휴식을 취한다거나 가족끼리 와서 그냥 오붓하게 맛있는 거 먹고 바닷가 가고 뭐 그런 액티비티 한 거를 빼고 그냥 휴식만 취하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곳. 그런데 내가 구경거리가 많고 많이 돌아다녀야 되고 뭐 좋은 곳 가고 뭐 이러기에는 아직까지 인프라가 코로나 이전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 예,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저는 개인적으로 100% 만족하고 있어요. 제가 원했던 거는 조용히 그냥 편안하게 휴식 뭐 그리고 한국에 있었던 거 다 잊고 편안하게 쉬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는데 그냥 뭐 호텔에 있건 뭐 바닷가 나가든 오토바이 운전을 하든 맛있는 거 먹으러 가든 그 정도의 어떤 여행의 인프라는 돼 있으니까 도시 자체가 그렇게 화려하진 않아요. 그래서 좀 조용하다는 느낌을 많이 주기 때문에 그래서 차분하고 조용한 느낌이라 저는 만족하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없는 것 같아요. 게다가 뭐 우리가 뭐 술을 많이 마셔서 유흥업소를 많이 간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쉬기에는 좋다. 대신에 아직 그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적인 것도 필요하고 인프라도 필요하다.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한 달 살기는 호치민이나 뭐 다른 도시보다도 베트남도 다낭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괜찮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